오늘은 조금 더 어제에 이어서 어제 그 몇 가지 내용을 다 마무리를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조금 스튜디오를 이제 좀 다르게, 이것은 아이스튜디오 5000원을 가진 여러가지 특수효과, 소위 그 방송에서 이펙터라고 그러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스위처 믹서들, 거기에 있는 3D 이펙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기술이고, 또 그 이제 비싼 장비를 해도 장면 하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송 장비의 그 한계는 여러 가지 리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스, 게임 엔진 이런 것을 쓰는 것을 굉장히 방송 문화에서는 그 힘들어했다. 왜냐면 윈도우스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PC는 이 스테빌리티를 중요시하고 있는 방송 장비에는 안 된다라는 이제 오랜 동안의 관념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있었고, 안정적이었던 이제 iOS, 애플 같은 거 쓰려면 그 하드웨어 인풋 아웃풋을 다 애플이 주는 것만 써야 됐기 때문에 이 발전이 안 되는, 그래서 그 버틀렉처럼 이 방송 장비에 강력한 엔진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다리맷은 그런 것에 2000년대 초부터 그 불안정한 파티의 그 윈도우스를 해결하면서 그 시큐리티, 엠팩 그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길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방송 문화에서 볼 수 없었던, 방송국에서 할 수 없었던 많은 효과들을 주면서 만드는 이 아이스튜디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어드밴스된 그 아이스 7000도 있는데, 우선은 5000에 4개의 효과를 그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칠판이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3개를 넣고, 사실 여기 뒤에 제 얼굴을 하나 넣어서 이제 그 특수효과를 넣고 있는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걸 4가지, 또 최대 5가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 레이어로는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 이 뒤에 이제 이 그림이 움직이는 레이어, 이것이 그 움직이고 있고, 그 앞에 사실은 여기 조명 레이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이제 효과를 조금 더 주면 이렇게 된 것이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제 오늘 그 제가 광명에 올라갔던 산 그림이죠. 이 그림을 이렇게 넣으면 흘러가게 해서 마치 그 이제 산 속에서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좀 트랜스퍼런시를 많이 줘서 갈 수도 있고, 느낌을 줘서 저 뒷그림들과 영향을 주게끔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이펙터의 기능들을 써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여기다 이런 효과, 내지는 이런 효과를 줘서 다소 이 사이킥한 느낌 속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면이 하나 되면 이 속에서 그 효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쭉 이렇게 이제 장면이 자동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쭉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물론 눌러서 작동하면서 오퍼레이터가 해도 되죠. 여기에 이 모니터 1, 2, 3에는 약간 트랜스퍼런시 효과를 줘가지고 뒷부분하고 이것을 그 믹싱함으로써 더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아이스튜디오 소위 5000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소는 그 익자제레이션 된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뭐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야 되니까 이야기로, 저는 이제 창조, 빅뱅, 진화, 윤회, 요즘 뭐 신앙적으로도 많이 이제 교회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제 하늘나라 갈 날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려서 가거나 이런, 뭐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참고로 그 모든 그 이 이제 뭐예요, 그 보험을, 암보험이나 특수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이제 사실 암이 걸렸는데, 마지막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포기하시고 그냥 편안히 계시다가 이제 그 뭐 즐기실 거 즐기시고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저도 뭐
지금부터 암 걸렸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암이 아니래도 이 죽음에 대한 얘기, 서울대 정연채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암은 뭐 또 정 교수님도 이제 암이 걸리셨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 생각하는 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의학 전문가시면서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그 뭐 인문학 서적이랄까 또 서울대 그 성혜영 교수님 같은 그 신비 종교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 과학으로 이렇게 우주가 창조된 이런 사이언스의 이 본질 너무나 경이롭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제가 여기에 저에게 그 가덕산 제일 위입니다. 비가 올 때를 이제 제가 그 좋아해서 그 지금 이 장면이 약간의 이제 아티피셜하게 칼날 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제는 이런 것이죠. 이런 데서 제가 찍었을 때 비가 막 오는데 정말 저렇게 엄청난 비를 우리가 그 펌핑을 해서 올려서 비를 떨어뜨리려면은 도대체 이 에너지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그걸 유니폼하게 저 모든 나무와 식물과 여기다 물을 줘서 주는 그 이 사이언스 경이로움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뭐 태양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 창조가 된 기독교 출신의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뭐 인문학을 많이 안 봤지만 성경을 많이 이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는 것도 또 이제 이렇게 색깔을 조금 바꿔서 뭐 이렇게 왜냐면 분위기들이 좀 그래서 이렇게 넣어볼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창조냐 빅뱅 터져서 과학이냐 또 여러 가지 진화 이제 생물의 진화 생명은 진화하고 물질은 빅뱅이고 우리는 심판 창조 지금 태어나는 건 창조로 봐야죠. 매번 태어나고 있는데 그 창조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저수장에서 오는 윤회로 보느냐 그 다른 모델은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여기에 대해서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다고 보면은 어제 이제 한 내용의 그 연속이 되게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뱅이 딱 터지면서 이게 쭉 생겼다. 뭐 이 모델 외에는 과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창조의 과정이 지금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통 가지고는 크게 나타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수학 공식에 의해서 보면은 137억 개의 우주 역사가 있다. 그러면 이 빅뱅이 터지는 그 순간 그 빅뱅이 생기는 그 우주 공간에서 보는 그 터지는 걸 봤을 때에 그 공간은 뭐냐? 그럼 그 빅뱅이 거기 하나만 있을 거냐? 여러 개 생기는 건 아니냐? 또 이미 발생한 다른 코스모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멀티버스라고 하는 과학자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 뭐 천문학의 이야기들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은 이 빅뱅 익스펜션에 대한 모델, 즉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또 현대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델의 가장 근사적인 내용을 우리는 창조와 이 윤회와 이걸로 놓고 보는 2020년대 과학의 이야기를 한번 저 나름대로 성경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이 과학이 괴리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의 설명이 과학이다 이렇게 사실은 해석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해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려보면 이 빅뱅으로 생겼던 이때 그 쭉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자가 생기고 파톤이 생기고 생물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이 137.7억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벤트 여기에 뭐 애토믹 그도 생기고 유니버스도 발생하는데 우주는 이제 이때 생기죠. 제일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 지구는 한 60억 년 전이니까 137억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때 제일 나중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저는 이제 성경하고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사람 창조까지 6일째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 5일째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첫째 날 지구가 없었으니까 첫째 날로 하루라고 했다는 그 성경 말을 보면 벌써 그것이 뭐 3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시간으로 지구가 탄생한 이후의 시간으로 3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10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 단계를 그냥 설명했다 그 성경에서 그 당시 옛날에 있던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충분하지 그거를 뭐 4000년 전 BC 4000년 전 사람들한테 혹은 뭐 3000년 전 사람들한테 2000년 전 사람들한테 예수님 시절에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이 신라시대 이전의 사람들한테 뭐 우주 창조를 뭐 박혜코사가 아래서 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그때 써진 창세기로 볼 때는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모델을 그런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를 사랑해서 창조하시려고 했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로 창세기의 내용은 아마 최선의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거기 내용들을 보고 2장을 보고 3장을 볼 때마다 정말 성경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싸움을 하는 형국으로 가는 창조과학회의 그 어제도 말씀드렸죠. 후배에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창조라는 건 너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의 한 말의 표현일 뿐이고 그 안을 과학자들이 그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논문이고 모델인데 다윈의 얘기를 가지고 창조 아니냐를 언급하는 건 어렵고 창조의 과정의 한 섹션을 설명한 것이 진화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의 과정에 이 창세기 1장을 137억 년으로 일단 보고 싶은 그런 이제 것이고 그중에 특별히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6천년의 역사는 지구 역사를 볼 때에 우주 역사를 보는 137억 년 중에서 이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소위 빙하기를 이렇게 CO2 변화 지구 역사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약 여러 번의 이제 빙하기 중에 맨 마지막 빙하기 약 만 년 전에 있었던 것 그래서 스티브 호킹 교수는 성경이 한 6천년 정도로 인류 역사를 보는 것은 이 만 년의 빙하기를 볼 때 뭐 상당히 근사적인 얘기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것도 사실은 좀 더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저는 성경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6천년의 그 역사에 그 가인 아벨이 이제 아담의 아들 두 아들 목축과 농사를 짓는 그것을 하는데 그 농경사회와 목축을 하는 그 시대는 벌써 우리 역사로 볼 때 상당히 많이 온 청동기 시대를 이후로 보게 되고 어느 설민석 교수님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사유재산이 나면서 전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인 아벨의 싸움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창세기 4장 20절에는 수금, 퉁소, 동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슈메르 문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동기 시대 정확히 BC 4000년 성경의 6000년 역사를 보면 정확히 그때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슈메르 문화가 있었던 그때 이집트의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기원전 3500년 대략 한 4000년 그때를 우리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고 이때부터 문자 기록이 돼서 우리는 성경이 시작됐다 기록 문화가 시작된 하나님 역사의 설명을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면 크게 틀릴 것이 없다 이렇게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도 창조냐 과학에 싸울 의미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라고 정의하는 우리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인간이 정의하는 것 외에 객관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창조주라는 것이니까 그 창조의 원칙을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빅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것을 알아내려는 것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저는 창세기에 있는 그 사람을 만들고 처음에 한 세상을 만물을 번성하고 주관하라 창세기 2장에 가면 선악과라는 게 나오죠. 따먹지 말라 먹고 싶은 마음속 한가운데 동산 한가운데 보암직 먹음직한 것인데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저는 그것을 우리 다림 로고로 사실은 뭐 크리스천은 아니 강한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철학으로 보자 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세상을 번성시켜라 한 아담 이브에게 했던 그 말씀을 한번, 세상 번성의 내용을 휴먼 파워, 우리가 그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BC 4000년 그때가 이제 소위 그 아담 이브 있었을 때인가요? 그때를 보면은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홀스 파워, 말이 이제 계속 원 홀스 파워로 오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말 다루는 정도의 거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력을 조금 워터밀을 썼다는 게 빛이 2000년에 기록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테크놀로지로 쓴 건 증기펌프, 1700년도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로 보면 5700년 만에 이 증기펌프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84년에 증기 자동차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한 것이 불과 한 200년, 지금부터 220년 전 얘기죠. 그리고 오일이 발견되면서 이제 이 소위 화학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가스엔진이 나오고 수력발전이라는 것에 이제 좀 커다란 대규모의 그 수력풍력이 나오고 1950년도 넘어서 원자력발전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원자력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이제 그 E=mc²라는 파워, 물질은 에너지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가 1940년대, 30년대부터 시작되고 원자폭탄이 나오고 태양열 발전소가 80년대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 이제 태양이니까 네이처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수력풍력이 나오고 애토믹이 이제 2015년에 사실은 그 2476 테라와트 아워가 되고 풍력이 75 기가와트가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되는 이 변화가 사실은 지금 그 상호 핵융합이라는 것이 뭐 가끔 신문에 나오죠.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아직은 안 된 거지만 상온에서 핵융합이 되는 그런 것이 될 때 에너지 물질에 대한 자유로움이 이 지구촌에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이렇게 오는 역사가 놀랍게도 지금 6천년 동안 일어난 것 중에 불과 100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면서 우리는 양자역학이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것을 다루는 로고에는 이 수직 상승이 되는 그 화살표, 우리 시대에 무엇인가 해프닝하고 있다. 뭐 그것이 뭐 기독교의 심판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해프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번성을 그렇게 본다면 생육을 물론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해서 꼭 행복한 번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팩터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 시절에 생육한 인간 사람의 숫자는 이 33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3억. 그리고 1800년대 넘어가면서 10억을 겹치게 됩니다. 1800년대 10억 인류가 3억까지 쭉 그 이상을 안 가다가 10억으로 돌파를 이때 합니다. 이때 이제 뭐 박테리아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위생 얘기도 나오고 하다가 바이러스가 해결된 1900년대 넘어가면서 20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오도메타라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것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는 77억을 가고 있고 약 2050년경에 인류학자들은 100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0억이 아마 이 지구촌 6만 4천 킬로미터 반경의 지구가 6만 4천 킬로미터 반경인데 그 안에 차로 달리면 1년간 여러분들 달리는 게 3만 2천 킬로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횡단할 때 일주일이면 되는데 거의 뭐 이 지구를 크로싱 컨트리 하는 게 뭐 한 달이면 다 이렇게 돌 수 있는 거리 자동차로 그런 정도의 공간 안에 사람이 산다면 한 100억이면은 세츄레이트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굉장히 영적으로 뭐 영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계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에게 많이 보급이 됐을 수 있다고 보면은 이 지구촌에는 한 100억 정도라고 봤다. 그러면 생육 번성이 어느 정도 그 차원으로 간다고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자역학 그 관념,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 관측자가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피지컬한 물질, 우리가 물질과 관념을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나누어서 오던 그 인문학적인 해석에서 그런 어프로치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영향을 받는 커넥티드 돼 있다. 우리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세한 건 제가 뭐 양자역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0억으로 될 때에 되고 지금까지 지구를 거쳐간 사람들이 1,080억 그 사람, 108 빌리언 사람들이 대략은 사들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그 구원을 정의한다 그러면 아마 한그 천억 정도의 감옥, 뭐 지옥으로 갔다고도 볼수 있으니 그런 성경 말은 아마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건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지금 주력 고민할 위치는 아니고 대략 그렇게 이제 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00억의 지구촌 거, 또 이제 우주의 지구 행성, 또 나사에서 얘기하는 정말 이 우주에는 약 4만 개의 별에 우리 인간과 같은 지능적인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 같다.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지금 이제 좀 어드밴스된 과학자들이 아직 확정된 논리는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멀티버스라는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빅뱅이 일어날 때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더큰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같은 것이 빅뱅이 터지는 그 순간의 공간에서 볼때또 다른 데도 이미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역학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에너지로 하나에서 이걸 바뀌고 저거로 되는데 모두가 탱글드 된 것처럼 연계되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다. 뭐 이런 얘기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4차원 시대를 이야기하는 relative theory가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아규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스트링 theory나 이런 거는 뭐 자세히는 모르죠. 그런 데서 어떤 얘기냐면 시간은 공간처럼 시간축이 있다. 그래서 그한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가는 우주 와핑을 하게 되면 타임머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벨상을 타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테어리가 틀렸다면 그런 학문은 지금 시대에 와서 타임머신을 얘기하지 않으면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20년 전만 해도 타임머신 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 얘기 아닌가 이렇게 했던 시대였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러한 그 시간 과거 미래로 갈수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스티브 호킹 교수는 자기 집에 미래에서 온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오는 사람은 못 온다 치더라도 미래에서 와야 될거 아니냐. 그때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에 어떤 관계가 있다. 올수 없는 현상이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아주 그 고도로 진화된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 혹은 뭐 지금 그 지난번에 그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우주인이 떨어져 죽었다고 그러는 그 어디에요? 일본, 미국의 그걸 비밀 오픈하겠다. UFO 얘기를 하겠다. 뭐 그렇게까지도 하고 트럼프도 사실 그걸 선언했는데 떨어져서 이제 안 하지만 뭐 그 얘기들을 밝힐 때가 됐다. 그겁니다. 우리보다 더 고도로 진화돼서 여기까지 올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우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진의를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미래와 과거가 동시에 존재한다. 아담의 에덴 동산과 지금이 동시에 존재하고 창조할 때 이것이 다 이미 만들어서 우주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윤회는 그럼 무엇이냐? 또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뭐 전생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아무런 물리적인 이론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 될수 있고 같은 이야기로 될수 있다. 그 6천 년 전에 사람들한테 들렸던 창세기 얘기가 지금 좀더 구체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그것이 해석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윤회냐 창조냐 전생이냐 이런 것이 다 지금 과학에서 얘기하는 시간축이 공존하고 있고, 미래와 과거가 같이 있는 것, 또 멀티버스에서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우주에 지금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 알쏭달쏭한 얘기들을 과학자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라는 내용, 또 그것이 프로그레스하는 진화, 인간들이 이렇게 더 발전하고 과학이 생기고 예술이 생기고 이런 진화, 또 뻥 터져서 생겼다는 빅뱅, 그것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개가 무한히 생기는 멀티버스, 미래와 과거 한 곳에 있다는 타임머신, 이것들은 이제 특별히 그 악유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양자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탱글드 됐을 경우에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의 그 양자, 탱글된 양자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탱글된 양자는 순간 이동처럼 500억 광년이 떨어지든 뭐든 상관없이 왜 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즉시 그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을 재작년 그 중국에서는 위성을 띄워서 거기다가 양자 탱글을 시켜가지고 통신에 성공하면서 통신이 시간, 빛의 속도로 가는 지금 전파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실시간으로, 실시간에 이제 리얼타임, 지금 하면 바로 나타나는 걸 가진 통신하고 SK에서는 퀀텀 통신에 지금 주력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악유 같은 양자역학의 현상 중에 하나인 이 그 순간이동, 퀀텀 커뮤니케이션, 나중에 이제 퀀텀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그렇게 표현해서 순간 가는 것까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세상을 알쏭달쏭한 신출귀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주의 모든 에너지에서 나온 이 물질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에서 출발돼서 하나의 공간에 나온 것이고 이것이 소멸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하고 그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내용이다. 하나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에테르라고 얘기하는 것 혹은 뭐 블랙 머트리얼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머트리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류는 창세기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 입김으로 성령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본다면 뭐 조금 더 그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부에 성령을 가지고 탄생이 됐고 입김으로 태어났다고 보면 이 우주가 하나의 빛에서 하나의 에너지에서 나왔다고 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이다. 그런 하나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면 이제는 이웃도 사회도 그렇게 되고 그것이 아까 얘기한 2050년 60년으로 가면서 AI, VR, 로봇, 인공지능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환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그 봉건시대 생각처럼 지금 생각해서 뭐 돈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해피니스의 정의나 이것은 과학에 의해서든 또 인류의 노력에 의해서든 과거 과학자가 뭐 50명 모여서 아인슈타인 때 회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만 명이 연구를 하고 몇십만 명이 그 과학을 만들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볼 때에 정말 희망적일 수도 있다. 꼭 부정적인 인류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 세상에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뭐 잘은 모르지만 싸우고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다 좋은 방향을 위한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3.1절날 우리 한국에서 만든 기술 세계 최초로 보이는 이런 신비한 기술을 가지고 요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얘기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본 것인데 어찌됐든 희망적인 방향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저 같은 기독교 성경밖에 모릅니다. 책도 많이 안 봐가지고 뭐 얘기하면 내 성경만 보는데 연세대학교 저 100세를 살아본 일을 쓰는 김영숙 교수님 얘기를 보면은 독서하는 국민 돼야 된다. 목사님도 도너 맹자를 봐야 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고드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콩나물이 자라듯 그냥 물 주면 안 될 것 같이 물을 계속 주고 나면 콩나물 크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성숙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영혼들이 좋은 사람들이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 지구촌에 온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또 그 책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스튜디오 자랑을 위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고 바꾸고 느낌을 만들어내는 연구의 과정으로 저에게 준 탤런트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목사님들은 복음을 또 우리 교육에서는 또 교육자들의 그 지식을 클라우드화 시켜서 공유해서 더 많은 것을 듣게 하는 유튜브 상에 올리면 다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컨트리뷰션 하는데 저도 일부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한 얘기는 그냥 아이스 하다가 제 생각들을 해본 것 뿐이니까 이것이 정통학설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고 싶고 저는 교회의 성경이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단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소 독선적일 수가 있고 이것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단지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갔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나 기독교 얘기나 다 뭐 저는 이제 이단이다 이런 거 저한테 얘기 상관없습니다. 단지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놀라운 과학적인 기술로 쓰여 있는 것 같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